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동주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염수는 이르면 이달 내에 바다로 투기될 예정입니다. 인접국인 홍콩과 중국, 심지어 자국인 일본 내부에서조차 오염수 방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투기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을 지키려는 방류 반대의 목소리를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수산업계가 초토화되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손익을 위해 남의 나라 정부를 대변하는 정부, 쇼를 위해 횟집 바닷물을 떠먹는 여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무책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굴종 외교를 규탄하기 위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인대 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권호금 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영흥 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진철 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승훈 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성민 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정희 전라남도 어촌계 사무처장님도 오셨습니다. 차길동 김희철 한국마트협회 임원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민병덕 소상공인 공동위원장님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점에 대해서 규탄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핵오염수 안정성에 관한 IAEA 마지막 보고서를 전달받고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IAEA의 핵오염수 방류는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근거로 마셔도 괜찮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류 시기를 임박한 해수욕 시즌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일본은 오염수를 자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맞서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한여름 불볕대위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어민과 수산업계의 생존권을 내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오염수 반대 서명운동에 약 13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도 국민의 10명 중 8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걱정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 80% 이상, 그리고 60대, 70대 중에서도 60%가 넘는 국민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핵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선동에 휩쓸린 괴담으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과학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불안감이 본질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민의 우려를 방치하는 사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핵오염수 방류로 인한 치명적 영향은 고스란히 민생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횟집 사장님, 어민, 수산업, 수산시장 상인 여러분들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벌써 해산물의 소비가 줄고 소금값은 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자국 어민들을 위해 8천억 원가량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염수 1.1 브리핑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우리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에 직접 피해자가 될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가 경기도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장으로서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 해녀 어머님들을 만났습니다. 일평생 바다를 일터로 살아왔는데 핵오염수로 인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수산물을 먹을 수 없게 된다.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나? 우린 어떡하냐? 대책을 써야 되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로 인해 생업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우려를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 질문에 당장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어서 박정희 전남 어촌계 사무처장님께서 원전 오염수 투기에 따른 수산업 종사자들의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리에 지금 초청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저 해남의 땅끝에 살고 있는 어불도란 섬마을에 살고 있는 어촌계장 박정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좀 화도 나고 뭐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섬마을에서 여기까지 달려서 왔습니다. 모두를 반갑습니다.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다는 우리 어민에게 삶의 터전입니다. 평생 바다면 바라보면 내 집처럼 일터처럼 가족 친구처럼 삶의 동반자로 대하여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핵방사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니 참 정말이지 제 몸에 독금을 뿌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전하다고요? 그러면 농업용수든지 식수든지 일본에서 쓰면 되지 왜 해저 터널까지 뚫러가면서 바다에다 버립니까? 지식이 짧아 전문가들 떠드는 소리는 못 알아먹겠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이 소중한 바다를 망친다는 것을, 하다못해 시중에 판매하는 가자 부시러기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전량 해소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때문입니다. 이 당면한 문제 앞에 여야도 없고 정치 성향도 없는 법입니다. 내 몸에다가 독극물을 뿌리는데 일단 못 뿌리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이 걸리든 완전히 안전하다고, 안전하다는 길만 우리 어민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우리 어민이
침묵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 어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 것입니다. 불안한 국민들은 벌써부터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생물가비가 반가격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투기용 해제 터널이 완성되면 7월부터 진짜 버립니다. 우리 생계는 완전 파탄나고 어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민들부터 여러 이유 분열되면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만 좋은 꼴 납니다. 서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오염수 투기 저지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통 크게 뜨겁게 뭉칩시다. 전 국민 어민에게 호소드립니다.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읍시다. 그 선두에 우리 어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광우병 당시에 미국도 설득했는데 저깟 일부 하나 설득 못하겠습니까? 어민이 하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시다. 우리 스스로 힘을 있는 힘을 믿고 후회 없이 애쳐봅시다. 바다로 버려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막아냅시다. 역사에 비겁한 어민이 되기보단 우리의 아이들에게 오염수 없는 바다를 물려줍시다. 그리고 오늘 7월 4일이면 IAEA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IAEA가 과학을 총체하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IAEA는 1957년에 설립된 원자력 기능 목적의 기구입니다. IAEA 예산 분담을 3위국, 상위 상위국,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일본인 아마노 유키야가 맡았습니다. 이미 재임 중에 2015년부터 이 말이 오갔는데 알고 있었어도 지금 아마 모른 척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2015년에 아마노 유키야 시절에 후쿠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IAEA 논의에 64개 핵송 중 검사 핵종을 30개로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총 담당하면서요. IAEA는 도쿄 전력의 용역 기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에너지 환경 연구소 아르존 마키야자는 오염수 농도와 핵물질 양을 확인도 안 한 채 ALPS 작동 여부 확인을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IAEA 보고서는 안 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왜? 일본서 시킨 대로 하니까요. 방류는 적합하다고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 방송에. 화나서 미치겠습니다. 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힘찬 규탄 발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한 분을 빼뜨렸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위원회 정책 자문을 맡고 계신 마화영 위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 직접 망원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철 상인회 회장님께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규탄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원시장 상인 김진철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밥상을 이루는 것은 육지에서 생산되는 야채나 과일 이런 거 말고도 바다에서 나는 그 해산물을 식탁에 올리지 않고는 밥상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소금은 온갖 음식을 조리할 때 다 쳐 넣어야 될 음식이죠. 왜 국민들이 얼마나 과학 공부를 잘해서 소금 사재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심리입니다. 불안 심리. 핵이 위험하다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 핵 물질이 소금에 녹아 들어가서 혹시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이거 기자님들한테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과학으로 증명해야 아는 것입니까? 이 누구나 아는 이 불안을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금 일본에서 오염수를 버리면 우리 밥상을 우리 가족들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그거 몇 포대 사놓는다고 몇 년이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이라도 안전을 지키고 싶어서 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일본에 과학적 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다에 버리는 거 반대한다라고 왜 이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왜 언론도 입 다물고 있습니까? 엉뚱한 바닷물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이게 과학적 증거입니까? 검증입니까? 우리 2세들이 살아가야 되고 할 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식탁에 어떤 물건을 올려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물화통이 터집니다. 시장에 소금이 하루가 자고 나면 2만 원 하던 소금이 3만 원, 4만 원, 지금 5만 원 주고 팔고 있어요. 엊그저께 정부에서 비축 소금 푼다고 전통시장에 주문을 받으라고 하니까 한 시장에 500포, 1000포 주문을 합니다. 그 비축분 소금이 4000포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 모든 시장들에게 0포대를 배분을 했어요. 몇몇 시장에만 조금씩 몇 포대씩 나눠주고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소금이 물가를 견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안 심리가 뭐든지 지금 건어물집에도 건어물들도 사재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에서 이거는 누가 지시해서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염수 1리터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아가미가 없어요. 오염수 먹으면 죽어요. 바닷물 먹어도 죽어요. 오염되지 않은 바닷물 먹어도 죽어요. 그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마음을 진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안전한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세계인들이 동의할 때까지 오염수 버리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한다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요즘 삼복더위에 상인들이 열통이 나는데요. 이 열통은 더워서
하는 거는 참고 견디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우라통은 이거 못 참습니다. 제발 좀 자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입장 한번 바꿔주시죠. 일본을 향해서 목소리 한번 국민들 목소리랑 힘을 합쳐서 외칩시다. 바닷물 버리지 말라고. 핵으로 오염된 바닷물 세계인들이 다 죽어갈 그런 바닷물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비닐 썩지 않는 비닐 한 장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상인들이 그릇 갖고 하라고 하는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발 정부가 우리 국민들과 목소리를 함께해서 외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절절한 규탄 발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성명서를 나눠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가공할 방사능 누출로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켜왔다. 이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류의 바다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일대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이유가 없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64종의 방사성 핵종을 공개했다. 그러나 핵종의 전체적인 방출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64종 안에는 세슘, 플루토늄, 아이오딘과 같이 방광기가 매우 긴 방사성 물질도 있다. 지난 4월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산물 5.3%, 농산물 21.1%, 축산물 2.6%, 야생조수육 29%, 가공식품 6.3% 등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에서의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 5일 도쿄 전역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에서 4호기 바닷쪽 방파제 안쪽에서 잡힌 우럭에게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의 180배나 되는 1만 8천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여전히 핵발전소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 ALPS를 통해 걸러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기술과 비용상의 문제로 9종만 검사하겠다는 한다. 특히 3중 수소는 걸을 수 없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불확성 신과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건 방류가 아니다. 무단투기다. 이러한 무단투기의 피해는 결국 인류에게 돌아온다.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 생태계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 피해는 바다 밀접한 어업인, 수산업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갈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당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수산물 소비를 줄였다. 수산업계는 초토화되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업종을 변경했다. 이를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도는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을 비롯한 주변국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조차 반대하는 일본의 오염수 무단 투기를 두둔하고 있다. 일본 정부 오염수 무단 투기를 두둔해 우리가 얻을 어떠한 국익도 보이지 않는다. 무지성 외교이자 굴종 외교이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주변사회와 국제사회와 주변국 그리고 자국민조차도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 결정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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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정부는 주권국가의 정부로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무단투기 결정을 즉각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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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방조로 발생한 어업인, 수산업인의 피해를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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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일동.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준비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